지금쯤이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인식하시리라 생각됩니다.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기술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. 행복의 순간을 포착하는 기술을 더 많이 훈련할수록 여러분은 더 쉽게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. 지난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다섯 가지 작은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. 모두 다이 방법에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10가지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의 작은 순간 10가지를 떠올려 보세요.